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지도자의 선악관, 경제관,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등이 정책과 제도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정책과 제도는 사회 전체의 성장과 몰락, 정체 그리고 사회의 운명에 큰 영향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점이나 시각이라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도자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역사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보통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가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이에 따라서 세상은 180도 달라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인들은 충분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또 치르고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국가라는 그런 역사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쏟아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이나 시각은 젊은 날 형성되고 난 다음에 좀처럼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대단히 유연해서 세상 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관점과 시각을 적절히 조정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히 자기애가 강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또 강하고 스스로 힘으로 입신 출세를 성취했거나 또 독학을 해온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번 만들어진 관점이나 시각을 바꾸는 일이 아주 어렵습니다. 10월 27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음식점 총량제입니다. 음식점 총량제, 주변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한 그런 발언입니다. 그의 발언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닙니다.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 지옥 같습니다.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저는 음식점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제 악용 사례가 많아 나쁜 추억 때문이지만 좋은 규제는 필요합니다.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 먹고 굶어 죽을 자유 이런 것 아닙니다. 이런 아주 폭발력이 강한 또 사람에 따라서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음식점 총량 규제 뭐 이런 것을 내놓았습니다. 발언의 파문이 확산될 기미가 보이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즉시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어려운 서민들끼리 제사를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 고민도 했던 것이다. 그걸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전에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런 제도는 도입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다 이렇게 서둘러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후보의 말꼬투리를 잡을 필요가 있나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은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는지 또 무엇을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의식 저변에 무엇이 짙게 깔려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단서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떤 정책을 주로 펼칠지 많은 사람들을 전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결과가 한국이란 공동체에 또 한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에 대해서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입에서 루스벨트 공산주의 정책도 사용했다는 주장이 예사롭게 튀어나오지만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민들의 삶이 넉넉해지는 것은 가능한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검증이 된 것이고 이론적으로도 검증이 된 것입니다. 문정부가 가장 큰 정책 실패의 대부분은 반이성적인 그런 정책을 폈고 반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에 정책을 펼치기 이전에 이미 실패가 예고된, 실패가 약속된, 실패하기로 운명 지어진 그런 정책들을 밀어붙여가지고 엄청난 국고를 탕진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했습니다. 규제를 핵파하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 예산을 줄여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부분의 역할을 크게 줄여나가는 자유주의적 정책만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들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장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의견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검증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이나 세계관은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시장 개입을 강화해서 경제를 사람을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그의 어떤 경제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반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그가 대권을 거머쥐게 되면 판을 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더욱이 이재명 후보는 자수성가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음식점 총량제는 그가 경제에 대한 강력한 간섭과 개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줍니다. 음식점 총량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 모두 다 총량제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또 달리 해석하면 정치가 시장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하고도 궤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가 권력을 쥐게 되면 기본소득제를 필두로 해서 대중에게 영합하는 극단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지도자의 정책은 결국 그의 의식과 그의 관점과 시각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권력을 쥐고 정책을 펼치기 이전에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독학을 한 데다가 입신 출세를 더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과신으로 지나친 확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식점 총량제를 제안한 이재명 후보의 그 사건을 그냥 해프닝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철권을 휘두를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한다면 나라가 또 얼마나 망가지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하게 됩니다. 시민들 가운데 본질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심상기님입니다. 슬슬 사회주의 건성이 나오는군요. 아예 개인 재산을 환수한다고 하시죠. 시민 김영종 씨는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 숨을 쉬는 것도 당신의 허락을 얻어야 되겠네요. 시민 서호섭 씨입니다. 뭐 이런 좋은 정책을 앞으로 계속해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싹 말아 드시게 말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문재인 다음으로 국민들에게 베리벨 사회적 실험을 다할 사람입니다. 정철규님은 이건 뭔 또 이야기인가요? 국가 권력으로 기본권도 다스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다 아는 것이죠. 어쨌든 증거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감각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지식도 겸손하면 할수록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